곡을 너무 우울한 곡을 전해드려서 두 번째 곡은 살짝 경쾌한 곡으로 전해드려볼까 합니다. 놀면 뭐하니? 그 프로그램에 SG워너비가 출연을 했었나봐요. 저는 잠깐 한 10분 정도만 봐서 전체를 다 못 봤는데, 그래서 SG워너비의 노래가 역주행하고 있대요 지금. 그래서 벅스 차트에도 보면 10곡 이상이 올라와 있을 정도로 아마 여러분들이 활동을 셋이 같이 하지 않는 SG워너비를 너무 기다리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두 번째 곡은 SG워너비의 요맘때면 가장 많이 불려졌던 결혼 축가로도 많이 불려진 곡인데요, 랄랄라라는 곡 전해드려볼게요.
감사합니다. 에스전업의 노래인데요. 랄랄라.